소설 죄와 벌로 잘 알려진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도박 중독자였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전 재산을 탕진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가 도박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계기는 아내 덕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아내는요. 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관심을 갖고 도스토옙스키가 도박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 전문적인 도움과 또 기관 관심이 있다면 충북인이 도박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도요. 이 도박 중독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세종 충북 도박 문제 예방 치유 센터인데요. 오늘 센터장과 함께 도박 중독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경진 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보니까 이름이 좀 깁니다. 네, 세종 네, 충북 도박 문제 예방 치유 센터. 네. 이 센터 이름이 최근에 바뀌었다면서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기존에는 저희가 한국 도박 문제 관리 센터 세종 충북 센터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한국 도박문제관리센터라는 이름이 뭐 관리하고 규제하는 기관으로 오인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치유와 예방이 이제 목적인 센터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도록 사행산업감독위원회법을 이제 이번에 개정을 해서요. 그래서 예방과 치유 목적에 맞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도박문제 예방원으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센터 14개 지역센터가 있는데 14개 지역센터도 세종 충북 도박 문제 예방 치유 센터 이렇게 이름이 네. 바뀌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도박 문제를 도와주는 기관이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인데요. 네. 보통 전 도박하면 뭐 카지노, 네. 파투 이렇게 네. 특별한 곳에 가서 하든가 아니면 특별한 기구를 갖고 하든가 네. 이게 도박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도박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다면서요. 도박의 종류가 매우 많죠. 말씀하신 네. 대로 이제 도구를 활용한 도박, 이제 네. 뭐 고스톱을 한다거나 뭐 포커를 한다거나 이런 도구를 활용한 도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추첨 방식으로 진행되는 로또 또는 추첨이죠. 그렇게 추첨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도 있고요. 스포츠 베팅과 같이 뭐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고 하는 그 도박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뭐 종류로 해서 하면 한두 끝도 없이 종류가 네.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박의 정의를 알고 그게 정의에 부합하면 도박이구나라고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도박의 정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박은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내 돈이나 재물을 걸고 네. 더 많은 돈이나 재물을 얻기 위해서 내기를 거는 모든 행위를 우리가 도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치매 예방을 위해서 노인정의 어르신들이 이제 뭐 10원짜리 고스톱을 치시기도 하시죠. 네. 네. 그러면 이거는 그 범주 결과가 불확실한 거에 내 10원을 걸고 이렇게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이것도 도박이에요? 도박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저도 도박을 합니다. 가족끼리 이제 명절에 모여서 윷놀이를 할 때 뭐 5천 원을 걸고 윷놀이 한다거나 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저도 도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또를 구매하거나 이렇게 소소한 도박 그 사행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도박의 범주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도박의 범주는 매우 넓습니다. 사교적인 것부터 매우 심각한 우리가 얘기하는 중독의 범주까지 이렇게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정말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 도박의 범주가 굉장히 광범위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또 궁금해지는 게 그 센터를 찾는 분들은 네네. 어떤 도박을 주로 하시는 분들인가요? 이제 가장 요즘에 대표적인 도박은 스포츠 베팅이세요. 스포츠 베팅. 네, 네. 그러니까 네. 뭐 합법적인 그 뭐 스포츠 경기에 베팅을 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네네. 요즘 불법 사이트들이 워낙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불법 사이트를 이용해서 도박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네. 그거 외에도 뭐 미니 게임이라든가 이렇게 이름 붙여진 실시간 도박들을 좀 하세요. 그러니까 네. 사다리나 뭐 달팽이나 매우 단순한 그런 도박이구나. 도박들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오프라인에서 사다리 타서 뭐 후식내기 이렇게 하는 도박이 아니라 불법 사이트에서 이제 사다리가 그려져 있고 네. 거기에서 이제 승패를 겨루게 해서 돈을 걸게 하고 이런 도박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투자 플랫폼에서 문제가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주식이나 코인 거래에서 코인. 문제가 좀 네.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큰 수로 늘어나고 있어요. 한 25% 정도 접수자 중에서 대략 25% 정도가 그 투자 플랫폼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죠. 그래서 그쪽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네. 이게 뭐 도박이라는 게 내가 예측해가지고 정말 자산을 늘리거나 돈을 따면은 괜찮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사람이 몰입하게 되고 빠져들게 되는데요. 뭐 네네. 요즘 코인도 많이 하시고 네네. 주식도 많이 하시는데 컴퓨터나 휴대폰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경우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것도 도박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주식
주식이나 코인 이런 플랫폼을 활용해서 뭔가 하고 있다. 그러면 많이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것도 도박이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투자한 거지 왜 그게 도박이야?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법적으로 가는. 그렇죠. 네. 법적으로 다 합법적인 거고. 네. 그래서 그것 자체를 우리가 도박이다, 그 행위 자체가 도박이다라고 보진 않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좀 세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이제 도박의 이제 특징 중에 대표적인 거는 즉각적인 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에 베팅을 걸었는데 네. 1년 후에 결과가 나와. 그럼 베팅을 안 하겠죠. 네. 네. 1년 후에 결과가 나니까 잘 안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즉각적인 보상을 얻기 위해서 이제 베팅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주식 거래에서 혹은 코인 거래에서 단타 매매를 계속해요. 샀다 팔았다 하면은 계속 거기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오를지 내릴지 모르는데 내가 거기에다가 내 돈을 넣고 오를 거라고 기대하고 하지만 그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도박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도박 관련해서 일단 처음은 이제 쉽게 접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반복이 되면 네네. 중독으로까지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그럼 센터에서는 어떤 상태를 도박 중독이라고 판단하시나요? 중독과 비중독을 나눌 때 가장 대표적인 건 그겁니다. 일상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네네. 그렇지 않은가를 보게 되는데요. 일상생활 기준. 네네.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했어요. 대표적인 게 경제적인 문제겠죠. 도박을 해가지고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내가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네. 그러면 이건 중독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많이들 집중하는 게 경제적 문제만이 생겨야 도박 중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대인관계 문제나 가족 갈등이 또 생기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내가 일을 하는 거에 집중을 못하게 되고 이런 것도 사실 다 폐해거든요. 그런 폐해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런 폐해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그 행동 뭐 주식을 아까 말씀드린 코인 거래나 혹은 도박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중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왜 어떤 분들은 정말 막 빠져들어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네. 또 어떤 분들은 조금 하다가 에이 하고 딱 돌아서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이게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사람마다 좀씩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자극추구 성향이나 혹은 충동성이 중독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봐도 자극추구 성향이나 혹은 충동성이 높으신 그런 성격 특성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런데 꼭 그런 문제를 가지신 분들만 중독된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것이 실제로 센터 내방하신 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냥 우리 같이 그냥 일반적인 그런 뭐랄까 소소한 내기를 좀 즐기는 정도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첫 베팅 액수를 저희가 이제 여쭤보면 대부분 5천 원에서 만 원에서 시작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큰 액수가 아니죠. 그냥 우리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소소한 내기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교적인 범주 안에 계시던 분들도 빅윈이라는 큰 돈 따는 경험을 한번 여기에서 하게 되면 네. 확 빨려 들어가요. 한번 성공이 문제군요, 오히려. 네네. 그래서 보통 그렇게 처음에 좀 경험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예상치 않았는데 네. 내가 뭐 10만 원을 걸었는데 뭐 네, 네. 500만 원을 땄었어. 네. 뭐 5만 원을 걸었는데 뭐 이게 100만 원이 됐어. 이런 네, 네, 맞아요. 경험들을 하고 나시면 그게 잘 잊혀지지 않은 거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남들은 얼마 땄어. 네네. 주변에서 그런 얘기 진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네, 네. 뭐 그런 경우들 때문에 나도 별로 관심 없었는데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또 이제 보니까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청소년 도박 중독인데 아이들이 무슨 도박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은 우리 충북 지역 보니까 청소년들 도박 중독 문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충북 지역이 뭐 전 2018년도 조사에서도 그랬고 2020년도 조사에서도 그랬고 다른 이제 전체 전국에서 도박 문제로 한 두 번째로 높은 이제 수치들이 나왔어요. 전국에서 2위. 네. 청소년 도박 문제가 네. 그래서 경남 다음으로 높은 3.4%. 그러니까 저희가 위험 집단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소년을 세 가지 집단으로 구분을 하는데 비문제 집단, 그 다음에 옐로우 군이라서 위험 군, 그 다음에 레드 군이라고 해서
문제군 이렇게 구분하는데 네. 그 위험군과 문제군을 합친 게 위험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 있으면 좀 문제가 있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좀 접근을 해야 되나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그 집단을 저희가 위험 집단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위험 집단 비율이 3.4%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국 평균이 2.4%니까요. 높네요, 전국보다. 네, 전국 평균보다 이제 높은 거죠. 네. 그리고 또 경험률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최근에 3개월 동안에 그 내기를 좀 해본 적이 있는가라는 네, 네, 네. 질문에 그것도 높은 수치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23% 정도가 내기를 해봤다. 네. 네. 그것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였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높아요? 그러게요. 알 수는 없지만 정말 여러 가지 뭐 네. 얘기들은 있지만 네. 뭐 그게 딱 이유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018년 조사를 조금 들여다봤을 때는 네, 네, 네. 그때는 이제 학교에서 다른 지역보다 학교에서 도박을 하는 장소가 학교가 더 많았어요. 학교가? 다른 지역보다. 네네. 네. 그러니까 학교는 전파력이 더 있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20년도 조사에서는 조금 다르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이것 때문이다라고 짚어내기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이게 청소년기에 도박이라는 거에 물들기 시작하며 성인으로 갈수록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이게 정말 네네.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문제야. 내가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그럼 네. 어떻게 해야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번호 하나를 기억해 주셨으면 네네. 좋겠어요. 저희가 전국에서 도박 문제로 이제 접수하는 창구가 1336번입니다. 뭐 접수뿐만 아니라 상담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네. 국번 없이 1336번을 누르시면 이제 24시간 365일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전국에 14개 지역 센터가 있는데 가까운 지역으로 이제 연결을 해 주시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은 이제 충북에 계실 테니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네.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네. 네. 청주에 계실, 충북에 계실 테니까 저희 쪽에 연결이 되시겠죠. 그러면 내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혹시나 얼굴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창피하다, 좀 부끄럽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인터넷 상담이라던가 혹은 전화 상담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조금 전에 그 이제 자막으로 1336이라는 네, 네, 네. 번호가 나갔는데 거기로 전화를 하시면 우리 충북 도민들께서는 이제 세종 충북 도박 문제 예방 치유 센터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럼 여기에서는 센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겁니까? 센터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제 치유 목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대표적인 게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야 이제 뭔가 치료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박 문제 종합 평가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도박 문제 종합 평가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심리적인 문제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네. 불안이나 우울이나 이런 문제들이 도박을 심화시킨 수 있다라는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뭐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문제 해결 내가 일상에서 문제 해결하는 방식은 어땠는지에 대한 네. 거. 그다음에 나머지 항목들은 도박과 관련해서 내가 동기가 뭐였는지 그걸 유지하는 요인은 뭐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볼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 상담도 진행이 되고 집단 상담이 진행이 되고 재정법률 서비스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안활동 그리고 뭐 회복자 격려 모임 이런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서 회복하는 데 돕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센터가 가경동에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네. 직접 가시는 분들께서는 직접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상담을 받으면서 내가 나를 좀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네. 내가 지금 이 단계까지 와 있으니까 내가 조금 더 조절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오늘 소중한 정보 말씀해 주셔서 네. 정말 큰 도움이 됐는데요. 네. 끝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박 문제는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별히 혼자서 문제 해결하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도박 어떤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어. 그런데 중독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그만둬보려고 하는데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겼어 라고 한다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중독 상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이런 전문적인 기관들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족들이 뭐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나 내 자녀가 도박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 저 사람이 문제를 고쳐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 이제 가서 치료받아 치료받아 이렇게만 얘기하세요. 네. 근데 실제로는 초기에 동기가 없는 가족 그 대상자를 돕기 위해서 가족들이 이 문제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들을 잘 해주시면 도와주셔야 되는 네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그냥 가보자 했는데 안 간다고 해서 안 오실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센터에 적극적으로 또 활발하게 또 이용을 많은 분들께서 해주셔서 도박 중독의 늪에서 벗어나는 분들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기관의 도움을 받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고 여름 휴가철도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시작되는 피서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지역에 있는 그 관광지로도 많은 분들이 찾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 관광지로 오시는 분들 한국교통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네. 올 여름 휴가지로 충청 내륙 지역을 꼽은 비율이 5.4%라고 합니다. 네. 뭐 이미 예약이 어려울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 코로나19 확산 또 교통사고 급증할 수 있으니까 각별하게 챙기시면서 여름 휴가도 준비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